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에 등록된 북한 선수단의 숫자는 46명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들어온 인원은 47명으로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지원 인력이 2명 들어왔고 등록된 선수단 한 명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구체적인 신원도 확인하지 않아서 또 괜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과합니다.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따라옵니다. 우려가 네. 많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착해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당시 두 남자를 누락한 채 감독과 선수 명단만 공개했습니다. 어떤 역할로 내려온 것인지 하고요. 지원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 인력. 예. 정부는 두 명의 이름과 소속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보면 국가안전보위성 직원이든가 통전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온 북한 선수단은 모두 47명입니다. 지원 인력 2명을 뺄 경우 IOC에 등록된 46명보다 1명이 적습니다. 정부는 누락된 한 명이 오는 7일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입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실무접촉에서도 당초 4명으로 예정된 회담장에 5명을 앉혔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자세한 설명 대신 공연 관계자란 답만 내놨습니다. 정부의 묵인 속에 북한 파견단 속 의문의 한 명은 속속 이어집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